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6월 24일 밤 10시입니다. 오늘 오전에 국민의힘은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무소속 상태로 있던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전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였던 분을 복당시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준석 당대표 취임 이후에 처음으로 외부에 있는 대통령 후보 출마 예정자를 영입이라기보다는 복당 시킨 경우입니다. 그런데 홍준표 의원은 복당하자마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비판이 사실에 근거한 것 같지도 않고 논리가 매우 취약합니다. 그런 점에서 벌써 언론에 홍준표 리스크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준표 리스크라는 말은 홍준표 씨의 개성 있는 그 행태가 국민의힘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는 분열시킬 수도 있다. 대통령 경선에 지장을 줄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는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귀가는 집으로 돌아왔다는 뜻이죠. 제남은 정치 여정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다. 국가 정상화와 더 크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해 거침없이 나아갈 것이다. 우리 헌정사와 정당사 초유의 젊은 리더십과 수신재가의 도덕성과 준비된 경륜을 가진 대선 후보 선출로 정권 교체를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 이 모든 것을 위해 저는 하나의 미랄이 될 것을 굳게 약속드린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홍 의원은 오는 29일 8,140명을 대상으로 면접한 인덱스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날이 윤전 총장이 정치 선언을 하기로 예정된 날입니다. 홍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지금 뭘 바라고 뭘 생각하고 있는가? 인덱스 보고서를 발표하는 것을 계기로 야당의 대선 열차가 빨라지지 않겠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전 총장을 의식한 시점이 아니냐라는 질문에는 저희들이 열흘 전에 계획했던 것이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아울러 윤전 총장에 대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정을 나라를 통치하는데 검찰 수사는 1%도 안 된다. 나머지 99%는 검찰총장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다. 그게 경선 과정에서 다 나올 것이다. 검찰총장이 법의 상징이다. 법의 상징이었던 분이 등판도 전에 20가지가 넘는 의혹이 나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많다. 있는 사실을 감출 수 있겠나? 본인이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가지가 넘는 의혹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찌라시 문건으로 떠돌고 있는 그건 누가 만들었는지도 뭐가 담겨 있는지도 모르는데 거기에 20가지 의혹이 있다면 의혹이란 말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언론이 의혹이라고 할 때는 99%가 사실인데 증거 1%가 모자랄 경우에 의혹이라 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확실한 혐의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또 더구나 홍준표 의원은 자기는 이른바 윤석열 X파일 보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아니 보지도 않는 사람이 어떻게 20가지 의혹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또 그걸 근거로 두 번째 논리적 비약은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윤석열 씨가 직접 해명을 해야 된답니다. 아니 윤석열 검찰총장이 해명을 할래야 해명할 수가 없잖아요. 작성한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뭘 주장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해명을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이 검사 출신이 대통령 후보까지 지낸 분이 이렇게 비논리적인 이야기를 하는지, 홍준표 리스크란 말이 참 걱정됩니다. 경선 방식에 대해서도 대선 주자들 의견을 다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당의 룰을 정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겠느냐? 야당 후보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모두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국민의힘이 정한 당헌 당규에 따라 경선하는 것에 맞는 것이다. 뭐 원론적으로 맞고요. 100% 국민 경선 방식과 관련해서는 세상에 그게 무슨 경우냐? 대통령 후보를 여론조사 기관이 정하느냐? 세상에 그렇게 하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럼 뭐 하려고 직접 투표를 하나? 어처구니가 없는 발상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는 이준석 공정한 경쟁을 기치로 내걸고 있는 이준석 당대표에게 맡겨놓는 게 어떻습니까? 뛰는 사람들보다는 객관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합리적 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준석 당대표가 나이는 아래지만 그래도 좀 최근의 문제에 대해서 별로 심술을 하지 않고 있어요. 윤석열 이른바 X파일에 대해서도 그거는 있었다면은 벌써 몇 년 전에, 작년에 틀어놓았을 것 아니냐. 없다고 본다. 그러면서 당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은 경거망동이다. 왜냐, 그 내용도 모르는데 무슨 당 차원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홍준표 의원이 윤석열 총장을, 전 총장을 비판한 데 대해서는 아마추어적이다라는 표현까지 했는데, 오늘 이 의미 있는 날, 오랜만에 복당해서 덕담을 해야 될 날에 홍준표 의원이 그 나이나 경력에 답지 않게 참 아마추어적인 이야기를 했다는 생각을 거둘 수가 없네요. 감사합니다.